HVDC입니다. 직류 송전 방식. 일반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 H가 고압입니다. 직류 송전 방식. 고압 직류 송전 방식. AC 전원을 컨버터를 이용해서 AC 전원을 컨버터 등 변환 장치를 이용해서 DC로 변환을 하고 DC 송전을 해저 케이블이나 가공전선 또 지중 케이블을 이용해서 수전단 쪽에 변환소 CS를 합니다. 변환소에서 HVDC를 직류 송전 방식입니다. 오늘 전력 수업은 전기 기사에 해당되는 전력 수업이고 2월달 목요일 2시에 공채반 전력이 다시 신설됩니다. 지금 1월달에는 공채는 기기하고 자기약이 화요일하고 금요일이 진행이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AC 전원이 변전소에서 컨버터 등 변환 장치를 이용해서 DC로 변환을 합니다. 그게 해저 케이블이나 가공 케이블이나 지중 전선을 통하여 수전단 변환소 AC를 AC로 변환하는 곳은 변전소입니다. DC를 AC로 바꾸는 것을 변환소라 합니다. 인버터 등의 변환 장치를 이용해서 DC 전기를 AC 전기로 변환하여 부하의 전기를 공급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선 DC는 리액턴서 손실이 없고 표피 효과가 없습니다. 리액턴스 손실이 없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장거리 송전에 유리합니다. 세계 최초로 스칸디나비아 상국,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같은데 수력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 그 잉여 전력을 갖고 내가 네 안아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었다. 장거리 송전에 유리하다. DC는 리액턴스가 없기 때문에 장거리 송전에 유리하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수출하려면
대륙간 수출을 하는 곳이 주로 북유럽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 노르웨이나 핀란드 쪽에서 전기에너지를 프랑스나 네덜란드, 벨기에의 전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AC를 DC로 바꿔서 장거리를 DC 송전하기에 유리한 이유가 바로 DC는 리액턴스 손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표피 효과가 없으니까 전선이 가늘어도 됩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까꿀로 이렇게 하면. 경과비 전선로 및 지짐을 건설비가 감소됩니다. 두 번째는 비동기 계통에 어떤 곳에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비동기 계통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이 말은 슈퍼그리드. 대륙. 국가 간 전력 연계가 가능하다. 전력 계통 연계가 가능하다. 이게 가장 직류 송전 중에서 가장 이점이 비동기 어떤 계통에도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북 교류가 잘 돼서 전기 철도나 도로 인프라 구축이 공동화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전기에너지 공급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발전 방식과 북한의 발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조류, 전류의 흐름에 위상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을 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시오. 수혈을 하는데 A형과 B형을 바로 수혈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뭐로 바꿔서 DC로 바꿔서 그 전력을 북한에 공급하고 북한은 그걸 주파수 변환 장치를 이용해서 바로 직류를 교류로 바꿔서 전송하는 그런 계통 연계 방식, 슈퍼그리드, 파워그리드, 즉 대륙 간 국가 간 전력 계통 연결에도 굉장히 이점이 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좀 더 큰 그림은 러시아에서 생산된 값싼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수입을 해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킬로와트당 200원 정도의 원가가 들어간다면 수입해오는 전기가 150원이라면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우리나라는 발전에 대한 환경오염이라든가 기타 방사능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 전력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공급선로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는 굉장히 나중에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계통연계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직류송전의 장점입니다. 뭐 이제 보통 우리가 전기를 쓰고 남는 전기를 대마도까지 해적 케이블을 연결해서 일본에도 전기를 수출하는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2월 달에 공채반 전력은 좀 더 굉장히 그 폭넓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이라든가 어떤 그 NCS 부분에서도 이 직류송전 부분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류송전은 진도에서 제주, 해남에서 제주 이것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은
신태백 변전소에서 신가평 변전소, 신서산 변전소에서 평택 고덕산업단지까지 DC송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모든 선로가 DC송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송주법이라는 법이 어떤 법입니까? 송전설로 주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보상법을 송주법이랍니다. 송주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력산업 중에서 가장 아픈 오점을 남긴 사례가 바로 저 송주법입니다. 고리 원자력 2, 3호기에서 창녕 밀양을 통과하여 북경남 변전소로 가는 765 선로를 시공하고 있을 때 밀양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765 송전선로가 들어오면 농작물에 또 환경오염, 전자파의 영향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약 2년 정도 철탑에 올라가서 소요를 하고 해서 요구 조건이 지중 케이블로 세종시까지 전기를 보내라. 지상으로는 송전설로 철탑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타협 법안이 바로 송주법이다. 그 지역의 농산물을 농협에서 가장 빨리 수매를 하고 그걸 그 지역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전기에너지 산업 부분에 취업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송주법입니다. 그 송주법이 만들어진 동기가 바로 HVDC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신태백에서 신가평 신태백이라는 것은 울진 영덕 에 있는 원자력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신가평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북경기 지방, 서울 북쪽으로 전기 공급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신서산은 태안 보령 피파피가 바로 화력 발전입니다. 태안이나 보령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를 신서산에 오고 신서산에 온 것을 평택 고덕산업단지 우리나라 정중앙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전기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DC송전을 요게 2031년도고 요게 2028년 2023년 요게 2019년에서 21년까지 지금 올해 아마 1단계 완성될 겁니다. 그만큼 이제 DC송전을 이거의 근본적인 바탕은 DC부하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 지금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의해서 충전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일부 완성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기차는 직류를 공급합니다. 그럼 직류를 공급하면 변성 안 하고 직류 전설로 해서 바로 전기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유럽에 있는 나라는 도로 중앙에 차선 가운데 충전 장치를 만들어서 차가 그 안으로 지나가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충전소가 없어도 가면서 도로 자체의 충전소를 만들어놔버려요. 충전장치를. 그런 식까지 생각을 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2019년도는 전기차 쪽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LED도 이게 다 직류입니다. PNP 정류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불이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직류가 들어가면 변성장치 자체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직류 부하가
직류 부하의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이전까지 갖고 있다. 직류 부하의 직접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직류 부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 교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부터 직류 송전 방식 개요. 직류 송전이란 발전소에서 발생된 교류 전력을 직류로 변환하여 송전한 후에 수전점에서 교류로 재변환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특징, 교류에 비해서 절연 계급이 낮아 애자 및 전선 소모량이 가능하다. 즉, 다시 하기에서 표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선로 건설 및 지지물 건설이 감소한다. 애자 개수도 감소합니다. 다음. 무효전력, 표피효과에 의한 손실이 없고 역률이 항상 1이므로 송전 손실이 적습니다. 리액턴스의 위상각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정도가 좋습니다. 주파수 전압이 다른 비동기 연계가 가능하다. 무효전력이 없으므로 단락 용량이 적다. 단점입니다. 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냐? 우선 직류 차단이 어렵다. 차단이 어렵습니다. 교류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반 주기마다 0이 됩니다. 이때 차단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차단은 AC일 때 전격 차단 시간이 3에서 8 사이클입니다. 3에서 8 사이클은 얘가 1 사이클, 2 사이클, 3 사이클. 사고, 개통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이때부터 8 사이클 사이에 이게 전격 차단 시간입니다. 그럼 이걸 시간으로 따지면 1사이클, 2사이클, 3사이클 60분의 3초입니다. 개통사고가 생기면 60분의 3초 이내 선로가 차단됩니다. 그러면 건전 부분과 고장 부분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배웁니다만 이 앞단은 PF가 전력용 휴즈입니다. 퓨즈가 분담합니다. 이 앞단은 전력용 퓨즈가 분담하고 이 넘어가는 것은 차단기가 분담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은 기계기구를 운영하는 경비보다 개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 파급 경비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앞에 짧은 시간의 고장은 파워 퓨즈, 제트의 휴즈가 날아가 버리고 휴즈가 용단되는 전력용 휴즈를 쓰고 얘는 수명이 약 만회 정도. 교류 차단기의 수명은 약 만 번입니다. 그러나 직류를 한번 봅시다. 직류는 늘 일정한 값, 요거의 루트 2분의 1, 교류가 요렇게 된다면 요거의 루트 2분의 1, 0.707 루트 2분의 1 정도뿐이 안 됩니다만 자체의 값이 늘 일정하기 때문에 차단이 어렵습니다. 교류는 반사이클마다 연결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차단하면 됩니다만 직류는 늘 교류에 비해서 그 값은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1항에 절연이 루트 2분의 1만큼 적기 때문에 절연이 용이하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직류와 교류의 차이, 루트 2분의 1. 그래서 차단이 직류가 어렵다. 두 번째는 변환 장치가
고가입니다. 그리고 고장이 자주 나고 기술적인 부분이 대용량을 변성하기에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단점 봅시다. 직류 변환 장치가 고가이다. 변환을 할 때 고주파가 발생하여 고주파 필터가 필요하다. 고주파 필터가 필요하다. 네 번째, 교류 송전. 그거와 반대입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